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 믹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할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어, 너무 안타깝네요. 어, 그래서 어, 한번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믹서는 어, 워낙 이게 옵션들이 많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설계를 해서 어,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좀 방대한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했는 것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 어,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각 트랙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모든 소리들이 어, 믹싱돼서 아웃되고 있는. 물론 그건 이제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셋업해 놓은 대로겠죠. 오디오 커넥션에서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서 어, 아웃을 만들어 놨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오디오 커넥션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스테레오 아웃으로 이것 또한 본인이 아웃풋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으면 그리고 아웃풋 채널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돼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더 만들어서 에드버스에서 더 만들어서 쓸수 있어요. 에, 모노든 스테레오든 어, 혹은 이제 5.0, 5.1 채널 그리고 뭐7.1 채널 등뭐 여러가지 채널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스테레오면 스테레오로 이렇게 추가를 에드 버스 하게 되면 스테레오 아웃 2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하나 만들어졌죠. 네, 이 스테레오 아웃 2는 뭐 어디로 출력이 되게 할 것인가? 네, 뭐 7번, 8번으로 나가게 하자.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에 스테레오 아웃 2라는 라인이. 하나 만들어졌죠 트랙이. 이런 네, 방식으로 어, 여러 가지를 우리는 설계를 해서 어,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하는 것은 remove bu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트랙들 별로 어, 라우팅. 맨 위에는 라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아웃풋은 어디로 만, 어, 나갈 것인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서브 아웃이나 아니면 아까 아웃풋 채널도 스테레오 아웃 원투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있으면 여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로 이 트랙이 출력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라우팅. 그리고 인풋은 이제 녹음할 때 관련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커넥션에서 설정해 놓은 대로 여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모노를, 모노 트랙으로 모노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8개를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 트랙, 아웃풋 채널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 라우팅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 e 라고돼 있죠. 요거는 사전 뭐플레라는 것은 이전에 사전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라든지 채널 스트립, 그 다음에 샌드 리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 트랙에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게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컷, 하이컷 이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트랙별로 로우컷이 되어 있죠. 마이크로부터 녹음을 한 것이라서 네, 잡스러운 그런 로우에 있는 소리들을 줄이기 위해서 네, 커팅을 좀 해놓은 상태네요. 그리고 게인은 그냥 변동 없이 그냥 있는데요. 게인도 필요에 따라서 트랙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서트, 우리 플러그인들 인서트 했었죠, 그죠? 네. 이 트랙에서 인스펙터 메뉴에서 인서트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서트 이펙트들 이렇게 쭉 골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 이퀄라이저 EQ 있고 채널 스트립이라고 네, 게이트 컴프레서 EQ 뭐뭐 뭐 보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네. 위에 보이는 EQ랑 네, 같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리턴 방식으로 플러그인들을 설정할 수 있는. 지금은 리볼브, 리버런스 플러그인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Q, 다이렉트, 퀵 패널. 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가 보시면은 윈도우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채널 오버뷰, 미터 브릿지, 이퀄라이저 커브, 채널 렉, 픽처, 노트패드, 채널 레이턴시, 요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그 옵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채널 오버뷰는 각 채널별로 나오는 소리, 들어가는 소리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레벨 미터를 간편하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터 브릿지, 좀더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미터 브릿지,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커브, 이퀄라이저를 적용시키게 을 되면 이퀄라이저의 이렇게 모양들을 위에 보여주게 됩니다. 픽처는 각 트랙에 그림을 하나씩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그림들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패드는 트랙별로 어떤 뭐 메모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서 저장을 해두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채널 레이턴시. 요거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네. 각 트랙별로 그 플러그인들이 적용이 돼서 어 지연되는 시간 양을 이렇게 보여 줍니다. 지금 21.3ms 정도가 여기에 지금 리버런스라는 플러그인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를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녹음실에 있는 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할때 시차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플러그인을 너무 이제 시차가 많이 생기는 레이턴시가 많이 생기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걸어서 녹음에 이렇게 지장을 줄줄 줄, 줄 수. 있으니까 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맨 오른쪽에 셋업툴바가 또 따로 있어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툴바들, 네, 툴바에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올려서 이렇게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옵션들 중에는 뭐 로케이터, 로케이터 레인지, 듀레이션 등등 이렇게 어 우리가 이 메인 프로젝트 툴그 툴바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여기에 툴바들 여기에서 네, 셋업 을 했었죠. 그죠? 옛날에 제가 큐베이스 기초 과정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믹서창에서도 요거를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그룹 트랙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제가 마무리 를 지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룹 트랙은. 믹서에서 믹싱을 할때 오디오 시그널들을 묶어서 보낼 수 있는 뭐 옥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트랙들을 묶어서 그룹 트랙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트랙으로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음 이렇게네 개의 트랙이 남자 코러스고요. 그다음에 여자 백코러스가 네 개의 트랙이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뭐 바리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자, 이 거를 소스별로 조금 묶어서 내가 톤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을 걸거나 아니면 컴프레스를 걸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필요한 트랙을 셀렉팅을 해서 자 여기에 4개의 네 개의 트랙이죠. 이렇게 네 개의 트랙을 선택을 한 다음에, add track 해서, 그룹 채널 p 잘 보세요. 그룹 채널 p channel to selected c h a n n e 을 그냥 바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어 방향을 설정을 해줘도 돼요. 근데, 선택된 채널들을 한꺼번에, group 예, 으로 그룹 채널로 만들고 싶을 때는, 요걸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비교를 해 드리면, 자, 여기서 어떤 그룹 트랙을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애드 트랙해서 그룹 트랙, 네, 이렇게. 그리고 남자 코러스라고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컴피규레이션은 스테레오 트랙이고요. 오디오 아웃풋은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름은 남자 코러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그룹 트랙이라는 폴더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남자 코러스라고 이렇게 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아웃풋 폴더, 아웃풋 트랙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소스 트랙을 라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테레오 아웃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스 해가지고 남자 코러스라는 트랙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소스를 스테레오 아웃으로 그냥 바로 보내지 말고 남자 코러스라는 그룹 트랙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남자 코러스 트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요걸 믹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자, 1번 오디오 1번 채널이죠. 1번 채널의 라우팅 상태를 보시면 남자 코러스 쪽으로 지금 네, 가도록 이렇게 선택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또 제가 사라지도록 할게요. 오른쪽 밑에 이렇게 남자 코러스라는 트랙이 파란색 트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오디오 1번 트랙만 지금 남자 코러스라는 트랙으로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 거죠. 다 아, 아. 자, 그러면 2번도 가게 해주고, 3번도 가게 해주고, 4번도 가게 해주면 1,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네 개의 트랙은 남자 코러스라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Track. 잘 보세요. Group Channel t o Selected Track Channel. 요걸 해주시면 아까 Group Track을 만들고 어 서, 채널들을 하나씩 전부 다다 다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이렇게 해주시고 여자 코러스 라고 적어주시면되겠죠이렇게 해주면 여자 코러스가서들어가죠여들어 네, 이쪽으로 들어오게된 거예요. 소리 이쪽으로 들어어가 자, 이렇게 나누고 나면 뭐가 좋을까요? 이런 합창 녹음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묶여있는 싹, 싹, 싹. 남자들 소리만, 자, 플러그인을 걸든지,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을 하든지, 어, 때로는 샌드리턴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샌드 리턴을 통해서 네, 리볼브를 남자 코러스에만 동일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남자 코러스라는 이 그룹 트랙은 스테레오 아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도록 라우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스테레오 아웃이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묶여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룹 트랙은 자기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남아있는 것들도, 네, 여기, 바리톤이죠, 그죠? 네, 바리톤 소리, add track, 그룹 채널. 해서, 바리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 트랙뷰에서는 맨 밑에 이렇게 그룹 트랙 해서 세 개의 트랙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믹서에서 이렇게, 네, 남자 코러스, 여자 코러스, 바리톤. 그래서 3개의 트랙이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들은 다 믹싱이 돼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3개의 지금 그룹으로 묶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들이랑 이퀄라이저,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통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믹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게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VCA 트랙이라는 건데요. VCA는 어 지금 그룹으로 묶어서 독립적인 이제 오디오 소스 라우팅을 하는 것과는 어 다른 이야기예요. 자. 믹서에서 이렇게 네 개의 트랙을 묶어서 동시에 페이더 조절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씁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동시에 안 되죠. 동시에 얘들이 이렇게, 어, 네 개를 동시에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어, 아날로그 믹서인 것 같으면 아날로그 믹서는 우리가 10개 손가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믹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서 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거를 4개를 동시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4개를 동시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룹 트랙으로 이네 개를 지금 현재 묶어 놨기 때문에 그룹 트랙에 있는 페이더를 이용을 하면 네. 요걸 이용을 하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싹싹싹 네,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싹싹싹싹 남자 싹싹싹싹싹 바리콘, 삽삽삽. 여자, 삽삽삽. 삽삽삽. 여... 비율도, 네. 비율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녹음 단계나 아니면 라이브 믹싱 같은 걸할 경우에 이네 개를 VCA라는 트랙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add vca fader 라는 게 있죠. 그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vca fader를 하나 어,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런칭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간편하게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하고 선택된 트랙을 vca fader로 이렇게 어, 런칭을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그 바로 옆에 요네 개의 만들어진 페이더들 트랙 옆에 새로운 트랙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 트랙은 VCA 트랙이기 때문에 라우팅도 없고 뭐 플러그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페이더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이 VCA 페이더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묶여 있는 이네 개의 페이더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솔로로 들어보거나 네. 싹싹싹싹 싹싹싹싹 트 하는 기능은 돼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리드, 라이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싹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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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네. 이런 식으로. 싹. 움직이죠. 싹싹싹. 어이 VCA 페이더는 비율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트랙들이 볼륨 조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 있다면, 네, 이렇게 되 있다면 이 VCA 페이더를 움직이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네, 비율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 비율을 두고, 요렇게 네, 줄어드는 방식이죠. 네, 제로까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트랙별로 VCA 페이더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그룹으로 어, 믹싱하는 것과 또 도, 어, 같이 섞어서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믹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 어, 남자 코러스, 뭐 여자 코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둘 수도 있어요. 이름 붙여두면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저는 큐베이스 이 기초과정에서, 기초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냥, 어, 지나갈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어, 댓글로 어, 그런 걸 설명한 적이 없대요. 어 그래서 어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 설명을 드리면 오디오 이그 트랙을 오디오 트랙뿐만이 아니에요 어, 큐베이스에 있는 이 트랙 창에 있는 모든 트랙들은 어 폴더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 현재 보면 남자 코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폴더 안에 오디오 1, 2, 3, 5 이렇게 네개의 네 오디오가 네, 들어있는 걸알 수가 있죠.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요거를 네개를 네 선택을 해서 남자 코러스라는 폴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위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폴더를 닫으면 얘들은 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이렇게 살짝 보이게 되고 숨겨지게 되겠죠. 트랙을 우리가 한 화면에 보이는 트랙들을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걸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폴더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백 코러스 해서 두 개의 오디오 트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여자 백 코러스 2, 바리톤 4개. 네 이렇게 해서 폴더로 오디오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근데 이 폴더는 우리가 이제 그, <laughs> 그 윈도우에 파일들 폴더 정리하듯이 폴더 밑에 또 폴더, 폴더 위에 또 폴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드 트랙해서 보시면 폴더 있죠, 그죠? 네. 폴더를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컬 트랙이 전부 다다 다 하나의 트랙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폴더 트랙 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또 상위 폴더를 만들고, 상위 폴더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트랙, 그죠? 이렇게 폴더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고요 요거를 열면 남자 코러스, 여자 백 코러스, 바리톤 속삭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걸 또 열면 그 안에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제가 작업했던 예제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될까요? 어... 이 곡은 뭐 포항의 노래라고 합창에 남녀 솔로가 같이 이렇게 믹싱이 돼 있는 어 조금 규모가 큰 그런 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트랙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음네 불러와졌는데요. 얼핏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도 트랙이 엄청 많은 걸알 수가 있죠. 지금 트랙이 총 37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트랙이 많다 보면 세부 트랙을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면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한없이 계속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폴더로 정리를 해 둡니다. 필요할 때는 폴더를 꺼내서 쓸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폴더로 제가 정리를 해 뒀습니다. 지금 여자 솔로, 남자 솔로, 솔로들은 위에 이렇게 나오도록 했고요그 다음에 앙상블, 여자 앙상블, 여자 앙상블 2, 여자 소프라노 1, 2, 남자 앙상블, 남자 앙상블 2, 남자 베이스 1, 베이스 2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정리를 했어요. 필요하겠죠? 네, 폴더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솔로로 나올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어, 저거 이상한데. 하고 정리할 부분만 요렇게 폴더를 열어서 네, 여자 앙상블 2아 이렇게 솔로로 들어보기도 하고 네. 네, 뮤트하기도 하고 이건 녹음할 때도 폴더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녹음할 때도 여기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것만 모니터링을 이렇게 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 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오디오 트랙들이 다 녹음 암이 되죠. 녹음할 때도 되게 좋아요. 여기에 믹서기를 한번 볼까요? 믹서 트랙도 이게 이제 트랙이 되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오디오 트랙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각각 이퀄라이저 걸려 있는 거보실수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이퀄라이저의 지금 네.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들.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트랙에는 네. 플러그인을 안 걸었어요. 합창이니까. 합창 부분은 그룹 트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러스 트랙이랑 솔로. 그리고 이두 개를 섞어서 보컬이라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MR 부분하고 보컬 트랙은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해서 에, 믹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뒀죠. <목소리> 코러스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랙들을 믹싱할 때는 이런 네.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네. 우리 좀 전에 봤던 어, 폴더 작업. 네, 그거는 우리가 여기 트랙 뷰에서 이 뷰들을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네, 방법이고요 녹음할 때도 아까 레코딩 암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믹서에서 네, 믹서에서 그룹 만드는 거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오디오 소스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믹싱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페이더 조정을 그룹으로 하기 위해서는 VCA 페이더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VCA 페이더 트랙을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할수 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룹을 만들어서 VCA 페이더를 만든 다음에 자 보세요. 어. 음. 여기까지 뭐 제가 어떤 트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묶어서 VCA 페이더 트랙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묶어서 VCA 페이더 트랙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묶어서 VCA 페이더 트랙을 이렇게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조작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VCA 트랙들만 따로 모아서 둘 수도 있겠죠. 자, 믹서기에 대해서, 어, 오늘도 어, 36분이나 됐네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 제가 이렇게 한번더 살펴보고요. 어, 여러분들이 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 어, 추가로 나중에 또더 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에, 오늘은 일단 어, 큐베이스 믹서기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